요즘 가을 축제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는데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남도의 맛을 뽐내는 음식 문화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맛의 향연 현장으로 가보시죠. 김종태 기자입니다. 옛 전통이 살아있는 순천 나간읍성.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에 막이 올랐습니다. 순천에서 출품한 대갱이를 활용한 먹음직스러운 무침, 고흥군의 싱싱한 매생이로 만든 국, 담양의 여러 모양과 색깔이 돋보이는 한과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시군의 명품 음식들이 관광객들을 유혹합니다. 전통 마을에서 하니까 더 가을 분위기가 나면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와서 구경하면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순한 음식 전시에서 벗어나 그동안 남도 음식을 보존하고 깊은 맛을 널리 알려온 음식 명인 7명의 전시관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된 명인들이 전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 지역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식재료들을 이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축제 현장에서는 각 시군의 대표 음식 경연이 펼쳐지고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코너도 마련돼 관람객들의 입맛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떡매치기와 고들빼기 김치 담그기 등 관광객들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체험할 수 있는 코너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남도 음식이란 것을 전국에 알려서 남도 음식하면 전남을 알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아마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도의 풍요롭고 지혜로운 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남도 음식 축제는 올해로 벌써 20번째. 오는 1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축제는 깊어가는 가을 정취와 함께 남도 고유의 멋과 맛을 느낄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